자, 일단은 다시 지하로 갑시다. 자, 이거 세이브하는 것도 잊지 말겠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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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 예, 네, 그렇죠. 자, 세이브하고요. 자, 벽에 금이가 있는데 저기 뭐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자, 자, 지하 창고를 사용. 어, 여기 위에도 뭐 있어요? 아하, 자,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밀고 밀어주고. 자, 아 뭐야, 아 막혔어 막혔어. 아 야 미쳤네. 오케이, 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어, 그래도 나름 쉽네요. 그나마나 유차로 전개 같은 게 좀 어려웠었거든. 자, 어, 쇠찌레 같은 거 손해놨다. 쇠찌레라면은 가만히 있어봐. 자, 여기 뭐 별거 없긴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뒤질 거 있나 보자. 실패하겠죠. 예, 아 미안합니다. 입이 좀 꼬였어요. 예. 자, 자 일단은 여기 여기서 세이브 하고요. 자, 예, 금강인 거 알아야 돼. 일단 한번 뭐 더 있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자, 상장미 트로피라든지. 여기 뭐 별거 없네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벽에 그림이 있는데, 자, 쇠찌레 같은 거 뚫으시겠습니까? 주의, 사용 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어, 열렸어요. 자, 보죠. 어, 뭐야? 저기, 어, 야,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자, 일단은 뭐 다른 거 뭐 있나 봅시다. 여기, 어, 뭔가 떨어졌다. 대역 인형의 머리. 오호, 좋아. 자, 이런 젠장, 그 녀석은 나를 속였다. 이 영혼이 계속되려면 정기적으로 산재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허, 결국 그 마법사에게 속았네요. 그렇죠. 예, 아까 저 여기 지하에 있는 저 세 번째 방에서 저런 일이 발생한 거 보면요. 그렇죠. 전에는 우연히 이 집에 몰래 들어온 녀석이 있어서 무사히 끝냈지만, 다음 산재물 준비하지 않으면 제게,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 원한 언젠가 반드시 풀어주겠다. 허허, 자,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자, 보죠. 남자의 시체가 있다. 마치 무언가에게 부서진 듯 피가 마구 흩날려 있다고. 스기타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저기 스기타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어우, 자, 다른 거 뭐 있나 보죠. 어우, 자, 여기도 뭐 방 있는 것 같은데. 보죠. 어, 뭐야, 여긴, 어, 여기가 그 마법진인가 보죠. 그쵸? 뭐야 이 녀석은! 오! 으아! 설마 이 상태에서 게임 오버? 거짓말이야, 유령이 나온다라더고. 어? 정말? 최근 우리 학교에 신문부가 두 명이나 행방불명 됐잖아. 행방불명이 된 날이 그 집 앞에서 두 명이 보인다더라고. 소문으로는 그 집의 유령한테 잡혀먹었대. 어? 무섭네. 저기 다음에 몰래 가볼래? 자, 엔딩. 손에 넣은 여운과 대가. 어허, 어, 이렇게 끝나고만 해요. 아, 이거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배드 엔딩이라고 하긴데. 자, 일단은, 예, 다른 엔딩도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있는 인형의 발 있잖아요. 인형들 여기 한번 몇 개 더 있나 한번 살펴봐야겠어. 예, 그쵸, 알죠. 예. 근데 열쇠도 보니까 지하실 열쇠 라든지 뭐,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소포 같은 게 있긴 한데 한번 봐야죠. 여기도, 아, 여기 막혔다. 아, 아니구나. 이제 멀었어, 이제 멀었어. 오케이, 아, 이러니까 막힌 거. 오케이, 좋아. 다시. 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볼 거 없고요. 자, 아까 그 인형 있는 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예. 여긴 별거 없겠고. 잠깐 아까 2층 한번 다시 가봅시다. 오케이. 아 여기도 뭐 있으려나 봐야겠어요. 여긴 아직 뒤져보지 않았으니까. 자. 자 왜인지 거울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다고 하는데. 어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그런 거 있지. 그쵸? 예. 자 오 뭐야 안에는 여자의 옷이 들어있다. 옷에 다른 거가 섞여있다네요. 자 아기 옷이 1호. 잠깐만 1, 2호로 왔으면은 잠깐 그 사모한테 가볼까요? 그 녀석한테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봅시다. 어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 자 그죠. 자 아기 오리 사모라 써야되는데. 어 동생아. 어 기다리겠군. 형님 돌아오셨네요. 아 이제부터 언제나 함께야. 어허 좋아. 자 같이 물에 떠다니자. 오 자 볼까요. 오 인형의 몸통. 자 그러면은 가만있어봐. 하나 둘 셋 넷. 어 인형의 몸통까지 얻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얻었네요. 자 아까지 대역 인형까지 해서 여섯. 자 아 아, 잠깐 여기 다시 뒤집읍시다. 예. 에? 오른손이요? 아, 아, 아 맞아 오른손하고 오른손이었구나. 오케이 좋아. 어 고마워요. 자 다시 뒤집읍시다 여기. 자 자, 어 침대겠다. 하지만 지금 잘 상황이 아니다고 하고요. 자, 여기로 가서 여기에도 옷이 들어있고 여기는 아까 뒤져봤던 곳인데 더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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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번 가보죠. 아, 여기 가봤는데 오케이. 자, 여기. 어 이거 어두워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진짜. 어. 여기도 뭐 없고 여기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째. 자 여기도 한번 가보죠. 일단은 여기도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족 사진. 여기 뭐 별거 없고요. 집주인 일기 보관. 자 여기는 넘어가고요. 여기 관엽식물인데 여기 뭐 있으려나? 여기 없고. 아 여긴 지하. 여긴 아까 뒤져봤던 곳인데 더 있으려나? 자 아우 눈이야. 아, 어 잠시만요. 아우 미안합니다. 예, 눈이 좀 근질러가지고. 어 미안해요 미안해. 자 어 뭐야 안에 여자의 옷이 들어있는데. 예, 별거 없고요. 아 요거구나. 아 이거, 이것도 약간 좀 버그가 좀 있네. 아 그러네. 오케이. 뭐 더 없으려나? 자 여기도 한번 다시 보죠. 자 지하실이요? 그럼 봅시다 한번 지하실에 뭐 더 있으려나. 자 자 일단 여기서도 세이브 하고요.
자, 여기 한번 또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여기서 세이브하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 가봅시다. 일단은 자, 대역 인형 머리. 자, 그리고 자, 이쪽 막혀서 갈 수 없다고 하고. 아, 이러면 또 엔딩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아, 밑에요? 자, 이따 보시죠. 여기서도 엔딩 또 똑같은 거면은. 아, 똑같은 거네. 그러네. 아,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예. 아, 진짜 로딩 파일 17번을 불러야하네. 어쩔 수 없네. 예, 미안해요. 17번에서 불러봅시다. 여기 밑에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밀어주고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자, 아마 그럴 것 같아. 오른손을 구해야 할 텐데 지금 못 구하고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일단 딴 데 가볼게요. 여기 와인잔 있는 데인데 빈틈도 한번 봐야겠어요. 여기도. 아, 여기에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에는 와인이 놓여있다. 몇 개를 꺼낸 모양이라는데 여기 뭐 있나? 없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별거 없고요. 예. 자, 여기도 밀어버리고. 이것도 일단 지하실은 다 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다 봤고요. 그러면은 자, 아, 이거는 아, 패스. 자, 여기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마른 수건. 그리고 여기도 한번 뒤져보죠. 자, 큰 TV. 자, 아우, 눈이야. 아, 미안해요. 잠깐 눈 좀 계속 건져와가지고. 자, 어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릇 있고, 조미료. 여기 쓰레기 봉투 뭐 있나? 아, 요리에 쓰인 종이 쓰레기가 정지해 있다는데. 별거 없고요. 이것도 별거 없고. 최신형 밥솥. 잠깐, 여기도 한번 봤나? 여기도 다 왔는데. 잠깐만, 저 벽에 뭐 있나? 여긴 없고. 다른 방. 네, 여기는 봤고요. 여기 인형이 있는 방인 것 같은데. 아, 인형이 있는 방이네. 좀 일본식 방이에요. 일본식 방. 네, 미안해요. 자, 별거 없고. 이제 자, 장식용 칼. 일단 이건 일기니까 패스. 겉옷이 걸려있는데 왠지 조금 미지근한 느낌이 든다는데. 여기도 한번 보죠. 진공청소기. 자, 금고 안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서류로 꽉 차있고. 자, 일기라는.
일단 지하실에 다시 들어왔어요. 예. 뒤져보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봐야겠어요. 일단 여기도 없고 없고 없고. 자. 별로 없네요. 자, 그 다음 방. 경제와 관련된 책들. 어려운 자료가 뭐가 되어있고. 이건 일기에 있다고 하면 별거 없고요. 자, 관역신문 너무 시들어있고.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관엽식물. 자. 여기도 뭐 있나? 여기도 없고. 여기 뭐 있나? 아, 서랍은 잠겨있는데. 여기 잠겨있는 거 열 수 없나? 어, 못 여네. 야, 이거 시스템 뭐 이러냐. 아, 어, 뭐야! 오! 어, 운 좋게 지금 오른쪽 손으로 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지하실로 갑시다, 예. 지하실로 가서, 예. 거기서 이제 해결해야겠죠, 자. 자, 그리고 여기서 세이브하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니, 그냥 운 좋게 걸었어. 그냥 막 뛰다가 그냥 운 좋게 걸었어.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대역 인형 머리. 잠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자, 봅시다. 과연 엔딩 어떻게 될까요? 자. 어허. 어, 뭐야? 엔딩 달라졌어. 보자. 자, 그런 관계로 어제부터 하시바나 스기타가 행방불을 되었다. 레이코, 너 또 무슨 짓 저질렀냐? 왜 저인데요? 너는 맨날 문제의 중심이 있으니까 말이야. 어? 몰라요, 이번엔. 자, 엔딩 달라졌어 지금. 자, 뭐 정말인 것 같구만. 달리 알고 있는 녀석은 없느냐? 혹시 뭔가 있다면 곧바로 선생님한테 연락하도록. 이상. 자, 이때는 엔딩이 좀 달라졌어 지금. 자. 어, 대체 어디를 가버린 걸까? 흥, 그 녀석들 일곱 가지 불가사의 사이로 조사해보려고 했었잖아. 이 학, 혹시 이 학교의 소문을 조사하려다가. 그건 아닐 거야. 어, 뭐야? 꼬마의 영웅이 왔어요. 뭐야, 듣고 있었어? 뭔가 있을 때마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말았었으면 좋겠어. 오호, 지금 저 레이코라는 지 여자아이 있잖아요, 보아니까. 그 여러분, 지난번에 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침의 우인장 아시죠? 예. 그 주인공과 비슷한 역할이죠. 그 뭐, 요괴라든지 귀신 보이는 눈, 그런 거. 자. 그런 말을 하려 해도 너라면 할 것 같다고. 그건 네가 이 학교에서 날뛰었기 때문이잖아. 아니, 원래라면 기묘한 사건이 이렇게 네가 나쁘다고. 좋아서 소문을 만든 게 아니라고. 뭐야? 지금 해볼래? 응? 그만해, 정말. 어, 얘도 보인다는 거야, 그럼? 영혼이? 그것보다 하나코, 하시바군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거라면 봤어. 역시 너구나. 자, 지금 덤탱이 죽으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네. 그러게, 야. 레이코, 너무하다. 너 지금 덤탱이 씌운 거, 그거 너안 좋아, 어? 레이코, 그만, 그만! 그래, 그만 둬라, 어? 부탁이야, 알려줘. 알았어. 학교 통학로에 큰 빈집이 있을 거야. 거기에 들어가는 걸 봤어. 그 영혼이 나온다고 떠들던 집인가? 엄청 기사에 쪼들리고 있었겠구만. 하, 뭐 어쩔 수 없나? 가자, 마키코. 오, 저 오른쪽이가 마키코네요. 레이코, 고마워. 이쪽을 귀찮게 만들지 말아줘, 레이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제대로 예, 다른 예, 분기라기에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집을 완전히 뒤집는다 해도 그 녀석들을 찾아줄 테니까. 레이코, 정말 뒤집지 말아줘. 응? 무슨 소리야, 마키코. 아무리 나라 해도 집까지 뒤집지 않는다고. 의욕 충전이라고, 의욕 충전. 아니, 레이코라면 그럴 것 같아서. 허허, 야, 근데 진짜, 레이코가 상당히 의욕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택지로 갔으면은 아까 전에 그 배드엔딩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두 번째 선택지. 그니까 첫 번째 선택지 그거 선택했을 때,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다시. 일단 이야기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네요. 야, 칸자키 레이코와 아사노 마키코. 자, 일단은, 뭐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큰 TV. 자, 딸의 생일. 뭐 이거는 뭐 별거 없죠. 뭐야? 오, 개가 있는데? 이게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상처가 꽤나 있어. 아니, 상처보다 좀 심하잖아, 저건. 나에게 맡겨. 이래봬도 개 엄청 좋아하거든. 오, 그러셔? 그 표정에 개 좋아한다고? 응? 뭐, 어떤 거? 로드와일러? 아니면 아프간 하운드? 그거 좋아하나? 응? 옳지, 옳지. 착해.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 자. 더 으르렁대는데, 저거 지금. 응?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이거. 자. 오! 도망갔어. 마키코, 뒤쫓자. 또? 혹시 모르잖아. 단서가 잡힐지도 모르니까. 그런가? 가자. 자. 일단 뒤쫓아가야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세이브하고요, 자. 자. 아, 20번까지가 데이터가 끝이구나. 류타라 전기하고도 비슷하네요, 예. 자. 자, 일단은, 뭐야? 또 여기서 이벤트? 자, 뭘까요? 오, 영웅이 나왔어요. 신디를 괴롭히지 말아줘. 흥, 역시 소문에 정말이었나 보네. 눈앞에 영혼이 보여. 저기 개의 시점에서 눈치챈 건가? 아니지, 그것보다 하시바군들을. 그 개는 어디로 갔지? 에이, 그쪽? 빨리 나오자면 이 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 협박하니까 우네? 오. 오, 울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요. 민원이 들어온 이상은 하지 않겠어요. 민원 들어올까 봐요, 그래. 자, 어떻게 될까요? 사라졌어. 야, 없어져 버렸네. 야, 이거 아무리 협박한다고 하지, 이건 좀 아니다, 야, 진짜. 어휴. 레이코, 작은 아이 울리면 못 써. 미안. 그럴 생각을 한건 아니었는데. 하, 뭐 어쩔 수 없네. 내 힘으로 참는 수밖에 없겠군. 하시바군들 말이야. 에? 아, 물론. 아, 알았어. 잊지 않았다고. 잊지 않았다니까. 정말일까? 자, 일단은, 이거 뭐야, 여기 잠겨 있어? 자, 여기 잠겨 있고요. 잠깐, 여기 세이브 포인트인데 어떡하라고 지금, 아, 씨.
뭐 이게 다 잠겨있어 지금. 여기로 잠겨있고 다 잠겨있어 지금. 자 이 위로 갑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어 뭐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엄청 무서웠나보네. 아니 이건 자 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더 내용이 아니에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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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어우